안녕하세요, 다니엘 욱입니다. 리뷰 영상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찍어봅니다. 영상 앞서 녹음기가 고장나서 AI 목소리로 제작된 점 죄송합니다. 캠핑 용품 리뷰는 처음이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백패킹 텐트 선택할 때 중요시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 야침을 쓸 수 있고 입식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두 번째, 벌레와 동침하기 싫으니까 매시창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스커트 시트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찾아보던 중에 백컨트리 240 미니멀럭스 잭 쉘터 미니 지프 익스트림 아크 쉘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스펙인 지프 익스트림 아크를 구매했습니다. 무게 또한 미니멀 1.92kg, 제너럴 2.11로 무게 또한 적당한 것 같았고, 홀대가 들어가는 중앙부 150cm, 출입구 110cm, 가로폭 230cm, 세로 265cm 스펙으로 사이즈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혼자 백패킹 다니다 보니 혼자 생각한 것은, 야침을 세로로 두고 야침 옆에 테이블 의자를 두는 것을 그림을 그려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선택했던 것이고, 그게 정확하게 실현되는 캠핑을 하면서 거류산 정상에서 바위 위에서도 자보고 울릉도에서도 써보고 둘이서도 자보고 한 결과를 토대로 후기 적어보겠습니다. 비자립 텐트이다 보니 두 명에서 간다면 등산 스틱 두 세트 네 개로 텐트를 세울 수 있지만, 만약 혼자 백패킹을 한다면 슬라이딩 폴대를 두 개 들고 가야 합니다. 입구 쪽 높이가 110cm로 애매해서 슬라이딩 길이 조절 폴대를 가방에 따로 찔러 넣고 다녔습니다. 저는 캠토리 알파인 폴 180을 사서 썼습니다. 듀랄루민으로 무게도 가볍고 괜찮았지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불안했습니다. 백패킹에 가장 중요한 무게가 추가된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두 개 488g입니다. 비자립 텐트이다 보니 팩을 필수로 박아야 합니다. 최소 8개를 망치질에 박아야 합니다. 거류산 절벽에서 잘 때는 바닥이 바위라 팩을 못 박아서 근처에서 큰 돌을 주워와 팩 대신 줄을 돌에 묶어서 텐트를 고정시키고 해봤지만 자립형에 비해 많은 불안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거류산 절벽에서 잔날 바람이 진짜 심하게 불었는데 텐트가 10분에 한 번씩 무너져서 나중에는 포기하고 무너진 채로 텐트가 이불이다 생각하고 그냥 잤습니다. 진짜 지쳐서 잠든 그날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뒤로 절대 바위 위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저는 동계형 텐트를 여름에 왜 쓰냐고 하시겠지만, 평범한 직장인이라 하계형을 따로 사기는 뭔가 애매해서 그냥 사용합니다. 사용해본 결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아니고는 사용하기 매우 덥습니다. 진짜 그늘에 텐트 속에 앉아만 있어도 덥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계엔 백패킹을 안 갑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밑이 최고입니다. 2인에서 사용해본 결과 넉넉하니 좋습니다. 울릉도에서 11월 말에 사용해보니 바람도 많이 막아주고, 야침 침낭 두 개 겹쳐 두고 남는 공간에서 테이블에 의자 두 개 마주보고 앉아서 놀다가 의자 테이블 겹쳐서 발 밑으로 밀어두고 잠자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의자 깔고 3인 사용해도 매우 충분합니다. 야침을 가로로 세워두고 하드탑 라지에 체온 3개 깔고 샤브샤브 먹으면서 놀아봤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잠은 3명에서 자본 적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야침 두 개 테이블 의자 짐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포기하고 하산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텐트 플러스 스트링 공간까지 해서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자립시키려면 스트링 칠 공간이 필요해서 높이 110cm니까 최소 50cm는 떨어져서 팩을 박아야 고정이 잘 됩니다. 그럼 필요 공간이 적어도 300에 300은 필요합니다. 시트가 있지만 결로 있습니다. 단점 짧게 정리하자면, 비자립 쉘터이다 보니 혼자 백패킹을 가면 슬라이딩 폴대를 두 개 들고 가야 합니다. 팩질 필수 최소 8개. 텐트를 치는 바닥이 돌이거나 팩이 안 박히는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합니다. 여름에는 진짜 미친 듯이 덥습니다. 겨울에는 높이와 넓이가 있다 보니 12월 넘어가면 700 침낭으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바람이 심하게 분다면 스틱이 자주 넘어집니다. 시트가 있어 결로가 심하지 않지만 생깁니다. 비처럼 내릴 정도는 아닙니다. 너무 단점만 말한 것 같으니까 장점도 알려드릴게요. 시크한 블랙으로 이뻐서 정말 지갑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스커트와 흑바지가 안 밖으로 있어 좋습니다. 텐트 안으로 풀흑 등 유입되는 것이 작습니다. 전후면 도어에 매시가 있어 날이 좋을 땐 매시만 치고 누워있으면 절경을 보면서 벌레와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벤틸레이션이 두 개 있습니다. 공기순환에 도움을 줘서 결로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항상 결로가 있었습니다. 상단 랜턴 거리가 세 개나 있습니다. 저는 서큘랜턴 스피커 이렇게 달아두고 사용하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스틱 링크라고 스틱을 간편하게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스틱을 사용한다면 정말 좋습니다. 풋프린트가 포함이라 추가 지출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풋프린트는 6개 걸어주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라 편하기도 합니다. 홀대는 TRX 버클 체결 방식이라 정말 안 빠집니다.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전 다시 사라고 해도 이거 살 것 같습니다. 좁은 바닥 생활은 못하겠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캠핑 시즌인데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욱이었습니다.